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많이 가지게 될 것인데요. 제가 부부 세미나를 이렇게 듣고 또 배우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하고 꼭 그분과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고 하면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가슴이 떨리고 또 입 말문이 닫혀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마음이 대충 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듣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합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사랑한다고 그 사람한테는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분과 결혼하지 못하고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하고 결국은 결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기를 내어서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정말 마음에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다는 말이죠. 대부분 다 사랑해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사랑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아주 사랑하는 그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삶 안에 그 조그만 섭섭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전체적인 것은 이미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늘 내 안에 섭섭했던 부분 그런 한 가지 두 가지를 갖다가 이 섭섭한 이야기를 내뱉게 되어지고 또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말의 씨가 되어져서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가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오늘 이혼까지 가거나 가정에 큰 파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마음에 있는 진심을 정말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오늘 내 안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섭섭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섭섭한 부분은 풀려갈 수 있지만 오늘 가장 큰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빼먹고 섭섭한 것만 이해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오늘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섭섭한 부분들 한두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큐티가 아가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큐티가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아가서 6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아가서 6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에게 오늘 찾으러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이 예루살렘 딸들이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발견하게 되어주는 거죠.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애타게 찾던 그 연인을 이렇게 찾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3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많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우리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들이 오늘 그대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드디어 또 만나게 되어지니까 정신없이 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번에는 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오늘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디르사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것은 도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디르사라든지 이 예루살렘은 정말 아름답기로 소문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디르사 도시같이 이 예루살렘 도시같이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멋있다고 그렇게 어여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 표현의 극치가 오지를 보니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8절에서 그 10절에 보면 그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노래하는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래요. 그리고 후궁이 80명이랍니다. 그리고 시녀가 무수히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고 오늘 시녀가 오늘 뭐 무수히 많은 그 가운데 오늘 고백하기를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들을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오늘 왕비와 오늘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오늘 아침 햇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정말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예? 오늘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여자 중에 여자 완전한 자는 이 술람미 여인 한 명밖에 없다라고 오늘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리 도시를 떠나서 오늘 우주 전체의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다. 오늘 달과 같이 아름답다. 오늘 해와 같이 맑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전체를 비교하면서 오늘 이 아름다움의 극치, 사랑의 극치 오늘 그렇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왕비가 만약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왕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시기와 질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후궁도 마찬가지죠. 무수한 시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라면 아마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 떠나서 정말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오늘 이 술람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세주로 믿고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새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최고 중에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가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또 생각해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왕비나 후궁은 아마 반드시 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비와 후궁들도 오늘 누구를?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오늘 칭찬을 받을 정도 같으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칭찬을 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올려드려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을 때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술람이 여인의 이 성품은 그런 부름들에게까지 오늘 왕비나 후궁들에게까지에도 인정받을 만한 정말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말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큐티인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가운데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우리 한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정도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생활의 습관이 오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리스펙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쭉 앉혀놓고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 목사가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으면 뭐 얼마나 더 자랑할 수 있을 것이며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한 가지만큼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품위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오늘 품위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참 귀한 말이고 참 옳은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큐티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성품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품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극찬은 정말 이 하늘의 천체를 가지고도 비교할 만한 너무 대단한 것이고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왕비나 그가 가지고 있는 후궁이나 그가 데리고 있는 신녀를 다 뛰어넘어서 정말 그 중에서 최고라고 말씀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올려드려야 될 아버지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런 가운데도 아버님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기와 질투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칭찬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돌아보게 하시고
품위 있는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성숙시켜가는 그런 좋은 날,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묵상이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